1990년생 동갑내기 배우이자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준호와 윤아의 드라마 실적입니다. 우선 준호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. 7위는 최고 시청률 2.4%,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2230만 시간을 기록한 그냥 사랑하는 사이, 6위는 최고 시청률 3.8%의 기억, 5위는 최고 시청률 6.3%의 자백, 4위는 최고 시청률 9.3%의 기름진 멜로, 3위는 최고 시청률 13.8%, 넷플릭스 8억 6,360만 시간을 달성한 킹더랜드, 2위는 최고 시청률 17.4%의 오쏨의 붉은 끝동, 1위는 최고 시청률 18.4%의 김과장입니다. 다음은 윤아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5위는 최고 시청률 3.4%의 허쉬, 4위는 최고 시청률 6.6%의 더 K2, 3위는 최고 시청률 8.1%의 왕은 사랑한다, 2위는 최고 시청률 13.7%의 빅마우스, 1위는 최고 시청률 13.8%,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8억 6,360만 시간을 달성한 킹더랜드입니다. 윤아 배우와 준호 배우의 두 번째 케미 작품을 기대하며 두 사람 모두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